안녕하십니까. 니하오. 저는 현재 산동성 칭따오 양꼬치와 맥주라고 하는 산동성에 와 있습니다. 아, 칭따오에서 뭐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좀 드시고 그러십니까? 아유, 이 양꼬치는 먹지 않았지만 맥주하고 맛있는 거 먹어갖고 지금 배가 더부룩합니다. 저 혼자 먹어서 그런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니, 베이징에서 또 그 산둥성까지 가셔가지고 그쪽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부총장님?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비밀인데 직접 말씀드리면 어디 말씀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저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여기 그러니까요. 그 전 성장님서부터 주요 간부들이 예. 불러갖고 좀 산동성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좀 적극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예. 아, 싫다는데 계속 오라고 해갖고 기분 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중국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름이 인기 때문에. 아, 인기맨이세요, 인기맨.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아, 이놈의 인기 좀 가져가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아, 참 부럽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부총장님. 네. 아니, 네.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이제 11일에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네. 이번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 체제를 강화를 하고 또 장기 집권 명분을 네. 다졌다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먼저 네. 좀 짚어주세요. 네. 네. 그 역사 결의라고 해갖고 정말 뭔가 역사적으로 큰 일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네, 네. 중국 역사에서는 그렇게 정말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중국이 역사 결의라는 표현하는 것은 여태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네. 1945년에 그 당시 마오쩌둥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네. 그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중국이 건국되기 전에 붕괴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응? 이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에게 힘을 몰아줘서 분열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제1차 1945년에 마오쩌둥에게 힘을 몰아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81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다음에 자 마오쩌둥이 정치적으로도 많은 그 공과가 있지만 문제도 일으켰다. 지금 중국은 계속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싸울 시대가 아니라 새롭게 경제 위주로 국제사회에 편입돼야 된다. 그러려면 또 그에 합당할 만한 인물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 해서 1981년에 등쇼핑에게 또 힘을 몰아주는 역사 결의를 했고요. 이번에 중국 공산당 건당된 지 100주년이 됐는데 이렇게 나름 잘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니 중국도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물에게 힘을 몰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시진핑 전 주석에게 새로운 시대의 중국을 맡아달라라고 시진핑이 힘을 몰아주는 그런 세 번째 역사 결의를 한 것이죠. 예, 지금 제가 얼추 산수를 좀 해보니까 마오쩌둥에서 등소평으로 이어질 때 한 36년 정도 그다음에 등소평에서 이번에 시진핑 역사 결의까지 한 40년 한 40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역사 결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나저나 이 네. 시진핑 당 총서기의 이 장기 집권 나아가서는 뭐 종신 통치라고 하는데 21세기에 종신 통치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싶거든요. 부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어떻게 생각 그런데 그런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 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종신통치. 그런데 예, 예. 이것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면은 그 메르켈 전 독일 총리 같은 경우도 16년 이상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 집권했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장기 집권했죠. 서구 선진국의 지도자들도 그 정도로 장기 집권했다. 그것은 국민들이 저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라고 지지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바보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공산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책을 후퇴시키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문제없이
5년 정도 임기를 연장한다. 즉 15년 동안 지금 10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15년 동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만약에 중국 국민들이 시진핑 별로야 능력 없어 그러면은 반대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는 15년이 아니라 더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잖아.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는데 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각에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예. 그 나라 상황을 그 나라 입장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서구 선진국의 그 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중국은 단지 사회주의라는 이름만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부정적인 편견이 너무 내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아니 또 뭐 그런가 하면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 공주가 왕족의 신분을 벗고 일반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화제를 모았거든요. 품위 유지비도 포기한 뒤에 평민이 된 공주의 삶이 이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것과는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뭔가 좀 대조적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장님? 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사랑이란 거 해본 사람은 아시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냥 뭐 막고 공주라는 공주 신분을 떠나서 예. 한 개인으로서 선택을 한 것이고 개인의 선택이 그 뭐 개인이 좀 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 뭐라고 알고 하는 것보다 그냥 사생활적인 측면이니까 거론하지 않고 개인의 삶을 잘 살게끔.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할지. 예. 우리 저 우수근 부총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못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보실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네. 중국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지내다 보니까요. 네. 역시 또 저도 중국 전문가라고 뭐 불리기도 합니다만 너무 모르는구나. 이 나라는 덩치는 크지만 변화가 정말 빠르다라는. 그래서 지금 중국 국민들을 와서 그러니까 택시 기사시서부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도자들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일부러 물어보고 반응을 보면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지 않나.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 코로나도 효과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고 미국하고의 대립국면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잘 다루고 하니까 안정되게 번영시키는 이런 정도라면은 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중국인들의. 그렇다면은 중국의 지도자를 중국이 뽑는 거니까 외부에서 너무 정말 잘못하면 몰라도 외부에서는 중국이니까 사회주의, 공산당, 독재라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곱지 못하게 보는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잘하고 있잖냐,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요. 예. 우리가 좀 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지사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시진핑의 중국, 앞으로 이 중국의 흐름, 또 세계의 흐름이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부총장님 여기까지 듣고요. 중국에서 저 술 조금만 드시고요, 부총장님.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혼자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배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